출발 전에 안내 방송 하나 더 드릴게요. 저희 아마 6시까지는 유튜브 촬영 계속 진행할 겁니다. 기다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탑승하시는 분들도 꼭 요거 시간 체크하시고 촬영 불편하신 분들은 6시 이후에 탑승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이제 출발할게요. 아우, 날이 너무 뜨겁긴 하다. 어디 보자. 우리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나 일단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제일 안 어울리는 우리 여기 검정모자 우리 총각 두 분 좀 만났죠. 아, 이 나이 먹고 왜 노리익을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. 하나도 안 섹시한데. 아, 그 왜 노리익을 이렇게 힘들게 타요. 좀 편안하게 좀 타시지. 아니, 들다 보니까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, 아니, 좀 데이트를 하셔야지. 왜 남자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, 왜? 어, 다음에는 좀 데이트 좀 하러 오세요. 아니, 키도 크고, 아니,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? 혹시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? 두 분 다? 아, 그래서 이 땡볕에 여기서 놀이기구 타고 있는 거예요? 여자 꼬시려고? 야,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낯술을 하겠다, 낯술을 하겠다. 야. 어, 아니, 낮술 한 3병 들어가면 어차피 이산한 여자가 다 이뻐 보일 텐데. 아니, 그 얼마나 좋아요, 얼마나 좋아. 여기서 이산한 거 하지 말고. 뭐, 이러니까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여기 같이 오지를 않지. 어, 빨리, 친구분 빨리 도와주세요. 우리 이 형 이러다가 진짜 땡큐한테 쓰러지겠는데, 쓰러지겠는데. 자, 우리 넘어갈게요. 뭐, 여기 남학생들도 있으니까. 우리도 살짝 만나줘요. 어? 야, 여학생들 니네 그 옆에 멸치 오빠한테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냐? 어, 그러니까 애가 자꾸 몸에 가오가져서 그 육체를 지배하는 거야, 애가. 어? 이거 봐. 아니, 니네 너무 적극적이라고. 여기 우리 남학생들 몇 살인가요? 어? 다시 몇 살? 551살. 몇 살? 아, 열, 뭐라고? 열 몇 살? 16? 너네 중학교 3학년이야? 야, 그럼 얘네랑 소개팅 해도 되겠네. 얘네도 딱 봐도 중딩인데. 야, 이거 여기 우리 검은색 미안한데 너 오늘 옷 스타일이 어디 체육관 가야 되지 않냐? 지금 남자 꼬실 만한 옷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. 옆에 친구랑 빨리 자리 좀 바꿔줘. 야, 오늘 너 그 체육복 스타일로는 안 돼, 안 돼. 어, 빨리 바꿔. 그 뒤에 있잖아, 그 청바지 입은의 걔랑 좀 바꾸라고. 그래, 아니, 네가, 아니, 너 어딜 도망가, 좀 나와, 좀 둘이 자리 좀 바꾸게. 야, 우리 옆에 멸치 남학생도 좋겠다. 어? 어? 형이 보내줄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, 알았지? 어? 여기 언니들은 니네랑은 맞지를 않아서. 거기 우리 검은색 주린이 여학생 미안한데 그 옆에 있는 오빠가 딱 봐도 너보다 싸움 못할 것 같지 않냐? 그지? 그래. 야, 진작 좀 이렇게 좀 바꿔주지. 어? 저 바꾸니까 우리 멸치 표정 되게 좋아졌잖아. 야, 진작 좀 바꿔주지. 야, 야, 우리 여기 커플분들도 만나드려야지. 저기 죄송한데 우리 한혜성 언니, 이게 셔츠가 맞는 거죠? 아니, 도대체, 아니, 이렇게 작은 걸. 아유, 이러면 남자분도 힘들고 언니도 힘들잖아요. 아니, 힘들어. 지금 봐봐. 뭐예요, 남자친구 빨리 뭐 잡아주든가 뭐라도 좀 해야지. 뭘 아니야. 야, 그 다리를 어디, 이게 무슨 발전벨트도 아니고 이런 걸 하고 있어, 야. 아니, 언니는 거기 왜 날아가셨어요? 이 아가씨가 그냥 옆에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언니 때문에 지금 분위기 뭘 잠깐만이, 이게 무슨 개인 택시인 줄 알아봐. 무슨 잠깐만이야, 잠깐만. 혹시 거기 세 분도 애인이 없어요? 누구 가운데만 없어? 아, 걔만 있는 거야? 아, 그럼 우리 주문이 언니 애인이 없던 거예요? 아, 진작 얘기하지. 아, 저 맞은편에 저 우리 총각 두 명 남는데, 아, 저 가운데 앉혀드려도 되는데. 어, 일단 우리 이따가, 어, 이따가 지금 멈춘이니까. 어디 보자. 우리 여기 시꺼마신 세 분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살짝 만나드리고, 여기도 커플인 것 같고. 아, 여기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아들 있네. 안녕. 저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? 어? 아버님 내일 출근 안 하셔요? 출근하셔요? 아, 이 아들, 아빠 내일 출근하는데 힘들어. 이거 말고 그냥 아빠랑 다른 거 타지. 너 행복한 거 맞아? 아, 행복해? 그럼 아저씨가 너 좀 떨어뜨려도 돼? 아, 그것도 안 돼? 아,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아? 알았어요, 그럼 지금에 딱 맞춰줄게. 아, 저 애들이 빨리 지쳐요.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일찍 가시는데. 자,
여기 우리 가족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나드리면 대충 몸풀기는 다 된 것 같아요. 여기 어떻게 가족이에요? 이렇게 네 분이 일행인 것 같은데 엄마, 딸, 엄마, 아들인가요? 아니야? 아들 아니라는데요? 아 맞아? 아 너 좀 정신 좀 차려. 아저씨 대화 헷갈리게 하지 말고. 어? 자꾸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아저씨가 바닥에 떨어뜨릴 거야. 아니지 잘못했지? 그래 정신 좀 차려. 너희 엄마가 너 도와줄 것 같지? 아니야 지금 엄마는 엄마 살기도 바빠 지금 봐봐. 아저씨가 아직 몸풀기라서 좀 천천히 하는데 이제 세게 할 거란 말이야. 이제 어느 정도 몸 다 풀었잖아 이제 가야지. 자 우리 이제 좀 세게 갈게요. 뭐 대충 몸풀기 끝났네요. 자 이제부터는 좀 시원하게 가야 되니까. 아 진짜 놀이기구 타다가 진짜 뜨거워서 죽겠다. 뜨거워서 죽겠어 이제. 아, 야 아니 도대체 이 날씨 이걸 어떻게 탄다고 올라오시는 거지? 어디 보자.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? 어, 일단 우리 어, 주문이 언니 어디 갔지? 여기 어딘가 있었나? 아 여기 있네. 아, 일단 바쁘니까 우리 주문이 언니 빨리 소개팅 먼저 하자고. 어 왜요 왜요 왜? 아니 저 그냥 아예 언니들 의사 좀 물어보고 그러고 할게요.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들 바닥으로 떨어지세요. 어? 야 우리 여기 젊은 언니 버티는 거 봐. 다시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 떨어지세요 바닥으로. 야 여학생들 야 니네 둘이 날아가면 어떡해. 아 진짜 눈치 겁나 없네. 야 니네 그 옆에 멸치 오빠랑 놀아야지. 저기 삼촌들한테 보내줄 건데. 야 아 아깝다. 아, 우리 줄무늬 언니 떨어졌는데 잽싸게 보낼 수 있었는데 니들 때문에 못 보냈잖아. 니들 때문에 더 이름은 우리 줄무늬 언니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.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. 그 우리 줄무늬 언니 그 애들 신경 쓰지 말고 그 밑으로.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. 아니요 아니요 잘못 안 했어요. 지금 아주 좋은 상황. 어, 그렇지 거기 가. 아니야 뒤로 뒤로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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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. 아니야 거기 가. 뭘 잘못해 거기 가. 아니야 안 잘못했어. 그래 가운데 가서 앉아. 그렇지 거기 거기 그렇지 그렇지 세팅 끝났다. 아 거기 앉으셔도 돼요. 아니 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. 저 봐봐요 옆에 친구들 지금 얼굴 표정 봐봐요. 되게 행복하잖아. 아니 언니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. 아 한 명 더 보내달라고? 아 진작 말씀하시지. 아. 뭐 그럼 여기 양경 쓴 언니가 남자친구 없는 건가요? 여기 양경 쓰신 분? 남자친구 있어요? 아 갑자기 생기셨네요? 분명히 약간 가운데만 있다 그랬는데요? 어딜 도망갈라 그냥 거기 있어요? 여기 친구랑 협상 좀 빨리 하게. 우리 안경쓴 언니 네, 저랑 편안하게 협상하시죠? 저기요? 우리 안경쓴 언니 어, 저한테 집중 저한테 어, 저한테 집중해야지. 자꾸 그러면 그냥 떨어뜨려서 굴릴 거예요 세 바퀴. 어떻게 그냥 걸어서 가실래요? 아니면 친구처럼 저렇게 굴러서 가실래요? 어, 빨리 선택하세요. 셋만 셀 거예요. 하나 둘, 아 그냥 거기 있을 거예요? 아이고 그럼 떨어뜨려서 굴려야지. 왜요? 언니는 안 떨어질 것 같죠? 그건 언니 생각이고요.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양경순 언니도 내가 반드시 떨어뜨린다 이 복사. 아니 당신은 필요 없어요. 언니 남자친구 있다며. 야 네가 좀 저 청바지 좀 땡겨줘. 언제까지 너만 데이트하냐? 일로와 일로 일로 빨리 올라. 어 그렇지 그 이쁜 척 안 해도 되니까 그 옆에 거 어, 그렇지 걔 좀 밀어.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밀어 밀어. 잡아주지 마. 그 언니도 좀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2대2 소개팅 좀 하게. 아, 나 여기 오라버니도 소개팅 좀 하려고 그랬더니 쉽지가. 그렇지. 아니, 잡지 마. 내 힘들게 떨어뜨렸잖아. 일로 와, 이제. 어, 빨리 고. 아니야, 그냥. 아니, 뭘 자꾸 싫대. 이 아가씨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앉으시면 되지. 어? 내가 언니 갈 때까지 내가 계속 굴린다, 내가. 아니, 거기 아니야. 너 때문에 옆에 그 친구 또 떨어졌잖아. 얘 또 떨어졌잖아. 와 진짜 이 아가씨 하나 때문에 지금 전기세를 얼마를 쓰는 거야 전기세를. 자 여기 우리 시꺼먼 분들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세 분도 만나놨어요. 여기 세 분은 가족인가요?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여기 세 분 관계가? 네. 동생? 아 그럼 옆에 여기 머리띠 하신 분은? 누나? 아 이쪽이 누나고 여기가 동생이에요? 그럼 세 분 가족 맞잖아요. 이 사람 아니래며. 아니 나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대화에 진앙이 안 돼. 그냥 확 그냥 다 떨어뜨릴까 보다 그냥 이러고. 야 우리 여기 아버님이랑 우리 아들도 좀 괴롭혀야 되니까 여기도 좀 살짝 만나줄게요. 우리 아버님 우리 최대한 우리 아들 힘든데니까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. 애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이제 더 세게 하면 애기 울 것 같아요.
어, 걱정하지 마. 어, 넌 천천히 하고. 여기, 여기 이상한 언니가 저기 있더구나. 아니, 이 아가씨가 그 왜 옆에 총각 두고 거기 가서. 걔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어디서 뒤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, 이 사람. 그 옆에 우리 여기 총각이랑 거기 아가씨랑 일행 아니에요? 둘이. 아, 요렇게 다섯 명이 다 일행이. 아, 이거 진작 얘기해야지. 야, 난 시꺼먼 애들 얘네 세 명이 온 줄 알았잖아. 아휴, 넘어가야지. 여기 우리 언니 가운 남자들 사이에 앉혀줬으니까 이제. 어, 왜 아닌 것 같아? 어, 아닌 것 같아? 아, 아니야? 아, 그럼 빨리 보내. 아, 저쪽으로 빨리 보내달라고? 아,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옆에 여기 총각이 지금 출입문 뚫고 나가려고 그랬어. 아니, 도대체 이 아저씨는 뭐하는 분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. 그 이런, 아니, 소개팅을 해주면 뭐하냐고. 저러고 우리 손잡이 뽑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 진짜. 아, 진짜 창피해 죽겠어. 이러면 소개팅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, 의미가. 우리 언니 빨리 이쪽으로 빨리 도망가, 도망가. 어, 이 남자들은 소개팅 해주면 안 될 것 같아. 그냥 둘이 저러고 놀게 냅둬야 되겠어. 아, 여기 우리 남학생들. 어떻게, 우리 여기 남학생들. 여기, 야, 니넨 언제 이 언니들한테 와서? 절로 가, 빨리. 야, 거기 우리 멸치 남학생 기다리고 있잖아. 빨리 절로 가. 자, 여기까지 여기서 안내드리고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. 자, 30초 쉴 거니까 빠르게 손에 나는 땀도 좀 닦고 어깨도 좀 풀고 우리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 번만 빠르게 할까요? 뒤에 앉아 오셔도 되니까 스트레칭 좀 빨리 하세요. 자, 힘들내세요. 우리 또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니까. 자,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. 아, 이렇게 뜨거운데 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나 여기 우리 여기 이 언니들을 좀 세게 해갖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날려버리고 싶은데 그냥. 얘네 때문에 쓴 전기세가 얼마야 지금. 어? 어, 저런 이럴 거면 그냥 저런 그물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오지 말든가 그냥. 자, 여기 우리 가족분들도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들 했어요. 아, 근데 진짜 이 세 분은 시꺼먼기는 한다. 아, 이제 여름인데 좀 밝은 색깔 입으면 안 되나? 저 진짜 더울 텐데. 자, 우리 여기 우리 제일 불쌍한 우리 총각 만나봤어요. 다음에 우리 요 총각 여기 말고 뭐 집에 가서 쉬게 해줘요. 이 총각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. 아니, 저기 죄송한데 이건 뭔 자세죠? 이 아가씨가 이 취향이 이 취향이었네. 아, 뭐야, 설마, 아, 얘가 말한 남자친구가 너였어? 이 아가씨들이 어디 여자들끼리 그런 이상한 걸 하고 있어, 이 변태들. 그 옆에 애들 밀지 말아요. 그 멸치가, 오오오오. 아니, 어차피 거기 앉을 거면 그냥 거기 있지. 왜 그럴라. 이 아가씨가 웃긴 사람, 아니, 이러면서 왜 애를 설레게 해. 이럴 거면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. 아, 우리 마지막이니까. 우리 여기 아가들이랑 우리 부모님들도, 아유, 타느라고 고생했어요. 어떻게, 우리 애기들 한 번만 세게 할까요? 그래야 다시 이거 탄단 소리 안 할 텐데. 부모님들 어떻게 허락 맡으세요? 세게? 알겠어요. 얘들아 미안해. 아저씨 한 번만 세게 할게요. 어, 진짜 천천히 그냥 끝내주고 싶었는데 엄마들이 세게 해도 괜찮대. 어, 아, 여기 떨어지는 여기 이상한 삼촌은 신경 쓰지 마. 어, 미친 삼촌이야, 미친 삼촌은. 아니, 삼촌은 도대체 애들도 안 하는 걸 바닥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. 아니, 피곤하면 좀 주무시든가 집에 가서. 아니, 등치 보면 어디 소랑 맞짱떠도 이기게 생겼는데. 설마 지금 자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설마 이래놓고? 야, 우리 여기 남학생들도 니네도 너무 놀러 댕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, 알았지? 우리 여기 커플도. 아니, 결국엔 데이트 한 번도 못하고 저 여자친구 좀 이상한 하이웨이에서도 저만 보고 있... 야, 그 인간적으로 바지를 너무 많이 당긴 거 아니냐? 이거 어떻게 바지를 여기까지 당겼어? 어우, 야. 어, 난 내 여자친구가 저러면 난 집에 갈 거야. 어, 창피해. 자, 수고들 했습니다. 아주 뜨거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함께들 하세요. 내려가서 꼭 시원하게 물 한 잔씩도 챙겨 드세요. 자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좋은 하루도 함께 하세요. 반대쪽입니다.